아, 등산을 너무 불었더니 어지러워. 아빠도 얼른 더 불어요. 아직 한참 모자라요.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거 좀 부는 거 힘들다. 이번엔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예요? 모르겠어. 매년 해줘야 되니까 이젠 좀 피곤하다. 하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서프라이즈도 한두 번 해야 서프라이즈지. 매번 하면 서프라이즈야? 골칫거리지. 서운하게 챙기면 서운하게 챙긴 걸로 1년을 괴롭히니까. 뭐 어떡하냐? 니네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걸? 피곤하지만 별 수 있어? 귀찮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지. 아휴. 너희들 표정 왜 그래? 뭐 뒤에 뭐 있어? 뭐 호랑이라도 있니? 응? 하! 야! 야! 여보! 골칫거리? 아니 여보 그게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하냐면은. 아니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아내 생일날에 서프라이즈 파티하는 게 그렇게 골칫거리였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여보. 여보. 그리고 너희 엄마 말 잘 들어. 이번 연도 엄마 생일은 축하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케이크고 나발이고 선물이고 파티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마. 매년 골칫덩어리인 내 생일 축하하느라 고생이 그동안 많았네요. 하! 어휴, 일 났다. 에휴, 엄마 엄청 화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빠? 그러게 말이다. 큰일이네. 생일 파티하는 게 피곤하고 골칫거리라고? 뭐 별 수 있냐고? 여보, 여보 문 좀 열어봐. 응? 싫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요. 여보! 뭐예요? 요를 시켜서 문 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보가 나랑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응? 여보가 아까 내가 하는 말 일부분만 듣고 오해한 것 같은데 생각해봐. 여보 생일 챙겨주는 게 왜 골칫거리겠어? 매년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그냥 그 순간만 조금 힘들다는 거였지. 여보. 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사람 들쑤셔가지고 화 더 돋구지 말아요. 여보. 또 분명히 말해두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케이크도 사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나가줘요. 5초 안으로. 아, 여보가 화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 아, 진짜. 하나. 둘. 호다닥.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래 리아 요리야 고마워. 그래도 엄마 생일날인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제가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볼까요? 제가 또 한 노래 하잖아요. 어때요? 어때? 요르르 같이 한번 불러보자. 그럴까? 그래 우리 둘이서 부르면 되겠다. 하나 둘 하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리아야. 네.
하지마. 네. 여보, 그러지 말고 생일초라도 끄자. 응?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아,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생일인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아, 그만 이제 풀어. 아, 됐어요. 아, 바쁘니까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요. 쉬는 날 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알는 소리를 내면서 이 양반이 오늘따라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아, 가자. 응? 아, 됐다고. 안 되겠다. 아이, 가자. 그냥 가자고. 아이, 왜 이래요? 아, 같이 가서 생일 축하하자. 응? 뭐라고 했어요? 아이, 같이 초만 부는 거야. 응? 나 경고했다, 나 진짜. 아, 초만 불어 그럼. 초만 케이크 초만 불자. 어? 그럼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거야. 응? 뭐라고 했지? 귀찮게 굴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이래봐요.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케이크도 엄마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로 준비했어. 이제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대. 어? 아빠도. 아빠! 엄마는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아빠라. 실패야, 실패. 너희 엄마 장난 아니게 화났어. 세상에. 이 몸이 다 뭐야? 우와, 완전 못생겼어요. 그건 원래 그랬어. 아빠, 그냥 이번 연도는 넘어가도록 해요. 그래, 그게 좋겠어요. 안 돼, 오늘 안에 해결해야 우리의 남은 올해의 날들이 편안하지. 리아야, 너 저번에 아빠가 사준 장난감 있지? 그거 좀 빌려줘봐. 있긴 한데 써서 어떡하게요? 어떻게든 엄마를 이 방으로 데리고 와야지. 데려와서 어쩌기요?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어. 일단 너희 엄마가 이 방으로 와서 아빠가 준비한 선물을 보기만 하면 돼. 괜한 헛수고 하지 마요. 난 절대 축하 안 받을 거니까. 나도 이번엔 그냥 안 가. 무조건 당신이 케이크 촛불 불게 할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됐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 이거 안 나, 여보? 따라와! 아, 이거 왜 이래! 아유, 나! 생일 축하 받아야지! 따라와! 생일 축하 받기 싫다고! 됐다니까! 생일 축하도 안 받을 거라는데 왜 그래요! 그래, 그럼 촛불도 불지 말고 축하도 받지 마.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도 봐줘. 마음에 안 들면 아빠도 상관없어. 어? 대체 선물이 뭐길래 그런다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 안 들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 정말 더 이상 안 권할 테니까. 당신과 애들이 이렇게까지 풍선도 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번만 넘어가 줄게요. 엄마가 왔다. 와, 만세.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여보, 정말 생일 축하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어. 바로 이 가방이야. 여보, 형 생일 정말 축하하고 정말 미안했어. 어, 아니에요. 내가 심했지? 그럼 촛불 끌까? 네! 여보, 생일 축하해. 고마워. 돈 챙겼고. 역시 금융치료가 짱이야. 뿅. 구독.
좋아요. 안녕.